안녕하세요. 패턴스토리입니다. 저희 채널을 구독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스커트 원형 가지고 후레아 스커트, 팔쪽 스커트, 주름 스커트 보여드렸는데요. 아직도 전체 주름, 또 외주름 몇 가지 스타일이 있습니다. 요즘은 주름 스커트 잘안 입으니까요. 그냥 통과하기로 하고요. 오늘 패턴 정리 좀 하려고 합니다. 기본 스커트부터 정리 좀 할게요. 이게 기본 스커트, 이제 알 패턴인데요. 완전 원형이고요. 또 시접 주는 패턴을 또 떠야 되겠죠? 이제 재단하기 위해서 또 이렇게 계속 떠야 되는데, 일단 이 원형 가지고, 이 원형 하나만 있으면, 이제 변형을 해서 자기가 입고 싶은 디자인을 할수 있는 거거든요. 여기서 주머니 넣고 싶다 하면은 여기서 1인치 4분의 1이 기본이고요. 주머니 손 들어가는 입구는 5인치 반이 기본입니다. 주머니 이렇게 그려줘가지고요. 주머니 표시하고 이제 이렇게 또 잘라서 또 패턴을 주머니 시접이랑 또 재단하게끔 주머니 안감 이 정도 넣어주고요. 이걸로 또 시접 주고 주머니 받쳐주는 묶가대도 들어갑니다. 이렇게 해서 하고요. 또 주름 여기서 또 변형시켜서 본인이 뭐요 무릎 밑으로 뭐 샤링을 넣고 싶다 그러면 이거를 적당한 선으로 절개를 합니다. 절개를 해서 벌려주든지 아니면 여기서 또 주름을 넣어도 돼요. 여기서 이거를 여기가 앞이니까 옆주로 가게 이렇게 넣어도 되고 뭐 입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고요. 또 요즘 핫한 디자인이 있으면 이 원형 하나만 가지면 보면 다할수 있습니다. 이거 기본 원형만 배워놓으시면 이렇게 해서 주름으로 표시하셔도 되고 샤링 입고 싶으면 샤링 얼마든지 넣을 수 있습니다. 후리아 넣을 수도 있습니다. 잘라서 이건 후리아로 해줄 수도 있습니다. 원단을 바이스로 놔가지고 후리아 넣는 거 하셨죠? 저번에 후리아 하시려면 이렇게 하시면은 이 후리아가 여기 달리는 겁니다. 이렇게 달리고 샤링 넣고 싶으면 이렇게 벌려서 샤링 이렇게 넣어주시고 주름 하고 싶으면 주름분 줘서 이렇게 예쁘게 얌전한 주름 스커트 해도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변형 조절도 했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또이 기본 스커트 이제 패턴이 완성되면 이게 EP 1번이잖아요. EP 1번 표시해 주시고 앞판 뒤판 표시해 주시고 이제 이렇게 표시합니다. 표시해 주시고 또 중요한 거는 이 팔쪽 스커트. 이거는 변형이 너무 심해요. 이게 쪽수가 많으니까 잘못하면 사이즈가 변형이 많거든요. 요거는 섞이지 않게 앞중심, 옆슬기, 막기 이걸 다 표시해줘야 됩니다. 일단 사이즈부터 확인할게요. 사이즈를 저는 항상 이 줄자를 이용해서 이렇게 잽니다. 이렇게 재는 게 제일 정확하더라고요. 그동안 제가 일하면서 뭐 줄자 이런 거 갖다 대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 이 줄자로 하는 게 원단이 신축성이 있고 그런 것들은 아주 뭐 이게 제일 정확하더라고요. 해본 결과 실사가 탁 나왔습니다. 28에. 참 그리고 제가 보충 설명은 영상이 잘리니까 그동안 미니 스커트로 보여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제 기장을 주고 제대로 패턴을 떴습니다. 이 길이는 샤넬 길이 27 줬고요. 허리 28로 했고요. 이 하동선은 38인데 이게 후리아니까 여분이 있어서 40까지 입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이게 잎이 3번일 거예요. 잎이 3번. 표시해 주시고, 이 쪽수, 이 봉제선, 이거, 얘는 얘랑 붙어야 되고요. 앞중심. 표시해야 됩니다. 앞판입니다, 이게. 또 얘는 얘랑 붙어야 됩니다. 또 얘는 얘랑 붙어야 되고요. 이렇게 하고, 이 힙선은 언제든지 기준을 꼭 그려줘야 됩니다. 좀 찍어서 뒷판 돌려서 이렇게, 이렇게 그려주시고, 이렇게 해주시고, 뒷판도, 뒷판은 틀린 게 뭐냐면, 이 뒤 0.5 쳐주시는 거 아시죠? 쳐줬죠, 여기 뒤중심을. 앞판하고 똑같은데, 이렇게 뒷판도 아주 구분해서 이렇게 알펠턴을 떠야 됩니다. 완전하게. 이렇게. 뒷판. 얘는 얘랑 붙어야 되고요. 얘는 얘랑 붙어야 되고요. 얘는 또 얘랑 붙어야 됩니다. 잎이 3번. 잎이 3번. 저 수제 패턴이니까 이 정도만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정리하고, 다음 시간에는 여름대 데코에서 원피스를 할까 했는데, 아무래도 바지를 먼저 해야 될 것 같아서 바지 보여드릴 거니까 계속 구독해 주시고요. 그리고 후리아 스커트도 이렇게 했습니다. 완전하게. 후리아 스커트도 길이 33 줬고요. 허리 28로 했습니다. 이 후리아 스커트의 경우 원단을 이게 원단이 44폭이 있고요. 66폭이 있습니다. 66폭짜리 원단을 가지고 해야 180도 이상 후리아가 나올 수 있습니다. 44짜리는 160 정도밖에 안 나옵니다. 그리고 원단 다 체크하시고, 원단이 많이 들어가요. 후리아 스커트는 단반 먹여주고요. 그리고 코트도 빨리도 정리하고, 바지 원형 들어가겠습니다. 이제 계속 구독해 주시고요. 지켜봐 주세요. 감사합니다. 즐거운 주말 되세요.